안녕하세요 여러분, 로그홀릭의 렌치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이런 타이포그래피들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클리핑 마스크와 컴파운드 패스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 클리핑 마스크와 컴파운드 패스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시고 가실 수 있길 바라며, 또 군데군데 초심자용 꿀팁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작업할 대지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549x540픽셀의 대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 안에 들어갈 이미지를 준비해 줍니다. 그런 다음 타이포그래피로 만들 임의의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이 끝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은 글자가 오브젝트로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하나 눌러서 하기엔 번거로우니 아래에 표시된 단축키로 손쉽게 타이포를 오브젝트로 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클리핑 마스크는 쉽게 풀어 말하자면 액자와도 같은 건데요. 우리가 보통 액자를 보면 액자들이 사진 일부를 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클리핑 마스크도 그렇게 최선 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액자의 틀이 되어 그 아래에 다른 선택된 모든 오브젝트들을 덮어서 그 오브젝트의 원래 모양만큼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 주셔야 할 것이 타이포 오브젝트의 상태가 그룹인지 아니면 컴파운드 패스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브젝트의 상태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의 오브젝트 타입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만약 그룹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글자 전체의 모양이 아니라 특정 글자에만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타입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해주는 기능이 바로 컴파운드 패스인 거죠. 글자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신 다음 언그룹을 해주시고 상단 오브젝트 항목 중에 Compound Path Make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Compound Path 상태가 되면서 하나의 패스로 인식이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서 좌클릭으로 그 뒤에 있는 사진까지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클릭하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글자 모양이 그대로 틀이 되어 그 뒤에 사진을 가려주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 컴파운드 패스는 다른 방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오브젝트 두 개를 컴파운드 패스로 이어주고 그 위에 오브젝트를 이렇게 아래의 오브젝트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게 만든 다음 모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빼기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동시에 가장 앞에 있는 오브젝트에 의해 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뒤에 오브젝트 두 개를 그룹으로 하고 빼기를 하면 두 개가 따로 계산돼서 이렇게 가장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에 빼기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는요. 보시다시피 선택 툴로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면 모든 오브젝트가 덩어리처럼 묶여서 이렇게 어떤 덩어리처럼 이렇게 동시에 움직여집니다. 이때 만약 안에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시고 클리핑 마스크, 그러니까 그 액자 틀 오브젝트를 피해서 안에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그걸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 액자는 가만히 있고 안에 이미지만 움직이듯이 클리핑 마스크 안에 오브젝트를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는데요. 바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안에서 수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클리핑 마스크와 컴파운드 패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정말 쉽죠? 한 번이라도 따라해 보셨다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거나 영상을 천천히 반복해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두 가지 기능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편집과 드로잉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만 제대로 쓸 줄 알아도 매우 다채로운 편집과 드로잉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새 영상들을 바로바로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